아카펠라가 뭐냐? 아카펠라가 우리가 무슨 노땅이냐? 아, 나 진짜 기타도 안 들어간 음악을 음악이라고. 어? 자고로 음악이란 말이야. 이 기타의 화려한 기교로. 이 정도는 잡아줘야 음악이라고 하는 거다. 알아들어? 야, 차민서, 너 또 이럴 거야? 열심히 한 사람 앞에서 이게 뭐야? 내 말이 민서가 너 대체 몇 번째야? 너 지겹지도 않냐? 아이고, 우리 교회 자매님들 또 저 때문에 흥분하셨어요? 야, 민서가 우리 오늘 좀 넘어가자.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장난 장난. 다들 더 잘하려고 그러는 거 알아. 우리 그래도 서로 너무 탓하고 그러지 말자. 우리가 아수만제를 하는 건 그저 우리의 실력을 자랑하려는 목적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 아, 형님! 우리 학원에 이거 잘 좀 들어서
뭔 예매하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돼 이거는. 잘해야 자지. 훔쳐라. 우리는 전문 공연단이나 음악가들이 아니야. 아수만자라는 공연은 결국 공연을 위한 공연이 아니야. 아이 참. 야, 공연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고? 아니 그럼 도대체 힘든 연습을 진리 대신 주를 따라 뿐이야. 진정한 부활의 온리 홀로 와 계신 주.
목소리는 참 스펀지로 보고받으리니 함시 약한 나를 친구라 불러주신 내 죄 때문에 무거운 십자가 지신 주님 그럼 그분께 나는 너무나도 감사해 내 흐르는 눈물 닦으신 그분께 감사해 주님의 축복에 빛 밝하시네 내 형제들 주님은 찾는 결과해 지금 이 순간이 저번하신 주님을 향한 축제 기쁨의 노래로 쏟고 주를 찬 나의 fly high jump up in the sky jump 구세주되신 그분만 나를 가요 Fly high jump up in the sky jump 걱정 근심들로 뻗다 나 retire Fly high jump up in the sky jump 구세주되신 주님만 나를 가요 Come on! Amen fool! 아 나 진짜 넌 춤이 좀 더러워 진짜 너는 좀 왜 이거 어째서 That's dirty 야 교회에서 이런 일이 저질된 거 이거 어째서 형님 이거 어째서 야 이 앞에 권사님들 쓰러지신다 너 때문에 더러워서 이래서 되겠냐? 야 너가 우리 교회 망신 다 시켜 알아? 아니 그건 아니에요 형님 저거 봐 얼굴 봐 자매님도 얼굴 아니 좋아 죽잖아 지금 어? 우리 안공지 얼굴 완전 홍나고 나 이거 언제 지금 반한 거야 이거 봐 야 야 넌 진짜 내 스타일 아니거든? 이러지 좀 마 진짜 요즘 있잖아 공주랑 홍철이 좀 이상하지 않냐? 쟤네? 에이 쟤네는 맨날 티격태격이잖아 야 내가 눈치 백단이잖아 내가 볼 땐 쟤가 사귀는 거 맞는 거 같아 에이 설마 에이 말도 안 돼 공주가 홍철이 자기 스타일 아니라고 전환인데? 하 이현지 넌 은근히 둔해서 모른단 말이야 너 여자 직감이 한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 그리고 내가 감 잡으면 거의 확실해 그래? 그럼 나도 쟤네들을 좀 눈여겨봐야겠는데? 근데 쟤네들이 사귀면 좀 귀엽긴 하겠다 그치 연지야 있잖아 나 요즘 참 자주 느끼는 건데 난 처음에 교회 오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착하고 홀리한 줄 알았거든 근데 명소 오빠랑 홍철이 그리고 민서희 같은 애들 보면 여기도 참 사람 사는 곳이구나 싶다니까 어쩜 저렇게들 막 나가니 교회 다닌 사람들이 많나 싶어 네 말이 맞아 나도 가끔 그런 생각 들어 근데 교회라는 곳은 사실 그래 세상에서 소외받고 상처받고 거칠고 아픈 그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거든 모두들 하나가 되기 힘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줄 때도 많지만 주님의 사랑과 받은 은혜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또 서로를 감싸 안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어? 야, 너 팔이 왜 그래? 무서워 아씨 야 묻지도 마 아, 짜증나. Amy, what's up? You know, whoever did this, you know, I got your back, grandma. 내가 말만 해, 말고 다 찍어버렸게 돼, 그냥. 아씨, 야. 괜찮아? 많이 다친 거야? 아이, 정말. 야, 손 좀 다친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난리냐. 저거 분명히 어저께 분명히 어디 여자애들이랑 술 먹고도 자빠졌지. 어? 솔직히? 뭐? 진짜야? 야, 김영수. 너 어저께 나 자빠진 거 봤냐? 봐야 하냐? 너의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 원래? 아이고 한심한 것 뭐야? 어, 민서가 아, 야 진짜 아프단 말이야 아, 나 못 살아 아 그렇게 조심 좀 하지 그랬냐 와 큰일이네 야 그나저나 어쩌냐 그 적어도 3주는 이러고 있어야 된대 3주? 아 아서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잖아 그러게 야 기타 누가 맞냐 진짜 걱정이다. 너만큼 실력 있는 애가 어디 있어야 말이지. 아 맞다 우연이 형. 나? 예, 형 예전에 일렉 좀 치셨다고 들었는데. 어? 기타? 예전에 좀 치긴 했는데. 이게 왜? 아 보시다시피 얘가 팔을 좀 다쳐서요. 우선 형께서 좀 맡아주셨으면 해서요. 야 우연이 형? 야 진짜. 형. 뭐 제대로 칠 수 있는 노래 하나 있어요? 아 제대로 치는 거? 혼자 집에서 연습
좀 확인했는데 남들 앞에서 연주한 지 오래됐고 워낙 네가 프로잖아. 아휴 진짜. 아이 형도 옛날에 좀 치셨다고 들었는데 괜히 또 겸손하게 그러시는 거죠? 민석이가 잘 가르쳐 줄 거예요. 얘가 보기엔 이래도 마음은 참 따뜻하네요. 그렇지 민석아? 뮤직 잘해봅시다. Cool, right? 자, 자, 모두 자리에 앉아봅시다. 우리 이제 오 해피데이 연습할 건데 우리 그때 여자 솔로를 아직 안 정했어요. 누가 좋을까? 그래, 미소야, 네가 한번 해보지 않을래? 나? 어, 윤호야, 난 꼭 그런 거 시키면 공연하는 날 감기에 걸리거나 아니면 중간에 픽사이 나서 꼭 망친단 말이야.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럼 누가 좋을까? 아, 그래 공주가 있었구나. 공주야, 네가 한번 해보지 않을래? 어, 저 그런 거 못해요. 안 해요. 그런 거라니. 아, 너같이 맑은 목소리가 필요한 곡이야. 부끄러워 말고 한번 해봐. 야, 공주? 오빠. 야, 공주 쟤는 평소에 오빠, 노래도. 하지 마요. 예, 나 립싱크, right? 어? 어? 립싱크. 맞아, 맞아. 맨날 리스크야, 맨날 리스크. 그래, 립싱크라. 난 또 평소에 네가 부르는 줄. 잠시만요, 저기 한국에서 전화가 와서요. 잠깐만요. 에. 연지야, 너 노래 잘하잖아. 네가 하지 그래. 나? 응. 나는 이제 좀 식상한 것 같고 이번에는 왠지 좀 새로운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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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윤이처럼? 어? 그래 맞다, 우리 지윤이가 있었구나. 그래. 우리 지윤이는 늘 저기서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네. 아니, 아니 저는요 언니 저는. 야 박지윤,
아까 윤호 오빠가 말한 그 목소리 그거 바로 너잖아. 아니 아니야, 내 목소리 듣고 그랬을 리 없는걸. 아니긴 뭐가 아니야, 맨날 내 옆에서 노래해서 내가 듣는데. 그게 정말이야? 응.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또 얘 뭐냐, 얘 이름 뭐냐 얘. 뭐야 까 얘 누 얘 목소리 맞아 많이 기어들하잖아. 나도 합창자도 들었는데 그 합창은 정말 장난 아니었어. 그 노래는 내 마음을 녹였어 내 마음을. 얘가 될 수 없어. 홍철아 쟤가 뭐야 쟤가 지우. 아 좀 그런 것 같고 좀 아무튼 쟤는 안 돼요. 아 언니 괜찮아요.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 제 이름 모르는 사람이 반 이상이에요. 지윤아 그러지 말고 생각 한번 해봐. 너한테 진짜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응? 얘들아 나 밥부터 난 밥 내 밥 나 밥 왜 야 배고프다 밥 먹고 하자. 아 오늘 메뉴가 뭘까? 메뉴가 뭐지? 아이고 야 네가 선택이냐? 어? 야 어떻게 맨날 밥 얘기만 그러냐? 집사님 주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이라 생각하고 먹어야지. 너 이제 맨날 뭐하는 짓이냐? 아, 형님 내가 뭐 잘못했어? 맨날 나 시비야 형님. 왜 시비야? 이 어린 놈이 이게 어린 놈이. 잠깐만 형님 잠깐만. 이게 아니잖아. 자 우리 배고프다 빨리들 갑시다요. 말도 안 돼. 내가 솔로를? 주님은 아시죠? 제 꿈이 무엇인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요. 전 어느 순간부터 늘 노래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게 좀처럼 쉽지 않았죠. 제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두려움이 떠는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무시하고 모른 척하던 사람들이 과연 제 노래를 들어줄까요?
걷어가 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신이. 감사합니다. 소녀시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멤버에 가입하지 않겠어? 어? 아, 니스 변태 성님 진짜 내 또 그래 지윤아 너 너무 잘해. 나 이제부터 네 팬이야. 완전 짱짱짱. 나 인정. 아 부끄럽게. 아 근데 처음부터 다 들으신 거예요? 아니 다 못 들었어. 그래서 너무 아쉬워. 네? 지윤아 우리 솔리스트가 되어줘. 그래 지윤아 네가 이번에 우리 솔로 해줘. 고마워요. 야, 엄마, 이게 왜 뭐냐? 고마워요. 괜찮아, 잘할 거야. 너한테 꽂힌 거 알게 되면 다들 놀릴 것 같고 나 너무너무 부끄럽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나 싫다 했냐? 내가 너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알아? 미안해. 사실은 나도 그때부터 널 좋아했는데 그런 마음 안 들키려고 일부러 더 그런 거다 뭐. 진짜? 응. 이게 깜찍이 기가 죽겠어.
공주야, 나 오늘 교복 완전 날라간다. 우리 공주님, 뭐 마실래? 난 따뜻하고 달콤한 캐러멜 마키아토 플리즈. 캐러멜 마키아토? 잠깐만 기다려, 바로 올게. 빨리 와야 돼. 왜 이렇게 안 오지? 윤오빠냐? 어, 윤오빠 여기 웬일이지? 어떡해. 저 뭐야? 우리 공주님! 많이 기다렸어요? 이상해. 왜 무슨 일이야? 나 방금 윤호 오빠를 본 거 같은데. 뭐야? 우리 지킨 거야? 아니 내가 얼른 숨었어. 우리 공진 순발력 짱인데. 잠깐 오늘 수요일 아니야? 맞아. 이상하다. 오늘 윤호 오늘 수업 있다 그랬는데. 정말? 그 윤호 형이 일요일날 명성님께서 혼물 맞으니까 수업 있다 못 나온다 그랬어 나한테. 아 그러면 그냥 윤호 오빠 닮은 사람이었나 보다. 뭐야 무슨 일이야? 뭐가 이상해? 아니 그 윤호 오빠 닮은 사람이 오토바이 헬멧을 갖고 가는 거야. 오토바이? 에이 오토바이 아니지. 오토바이 진짜 아니지. 그 형 오토바이 탄 친구도 없을걸? 그 형 알잖아. 완전 멍청! 찌찌뽕! 자기야 마셔. 쉬어. 마셔. 엄마야. 연지야 왜 그래? 지금 왜? 지금 왜? 왜 듣고 있어? 왜? 딴 데로 가자. 왜? 저기 있어? 야! 네 직감 정말 끝내주는 것 같아! 거봐, 내 말이 맞지? 완전 깜짝 놀랐어. 야, 지은하면 좀 그렇겠지? 우리 그냥 산타바스 쪽으로 가자. 그래. 쟤네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말이! 오케이. 듣기 전에 빨리 가는 거야, 오케이? 지금 지금. I wanna dance like no one's around. I wanna sing like nobody's listening. Before I lay my body down, I wanna care like I have been. I wanna love like I'm not afraid. I wanna be the man I was meant to be. Oh, 너 날씨 좋네요. 이러네. 우리 오늘의 대표 청년 윤호 하이. 집사님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I'm fine, thank you. 오늘 뮤지컬 연습이 7시로 알고 있는데 2시간이나 먼저 온 거야? 우와. 아니 뭐 그렇게 치울 것도 있고 해서요. 윤호야 너는 왜 이렇게 착해 먹은 거니? 그런 건 후배들 시켜 저기 많이 있잖아. 괜찮아요 이런 건 제가 해도 돼요. 윤호는 예나 지금이나 성실하고 신실하다. 얼마나 장로님께서 너를 자랑스러워 여기시겠니?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힘든데도 일하면서 돈도 벌고 또 명문대학 다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정 권사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건장하게 자란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애 앞에서 권사님 얘기는 왜 꺼내요? 그러게요. 내가 주책이지. 윤호야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 얘기하셔도 돼요. 저도 간만에 어머니 생각나고 참 좋네요. 윤호가 벌써 철이 다 들었네. 이제 청년이 되어서 윤호라 부르지 말고 윤호 씨라고 불러야 되겠다. 정말 든든하다. 아니에요. 아직 철 들려면 한참 멀었어요. 그래. 철은 결혼해서 애 낳아봐야 철 좀 들었구나 하는 거다. 맞아 맞아. 그래 윤아 계속 수고하고 우린 저녁 신방 갈게. 예 안녕히 그래, 가세요. 오늘도 수고하고 화이팅. 화이팅. 안녕. 수고해. 안녕. 예. 여보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대신 정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네, 거기서 뵙자. 이노야. 야. 아, 연지 너. 왜 이렇게 깜짝 놀래? 아니, 거룩한 주님의 전에서 무슨 죄라도 졌어? 아니, 죄는 무슨. 그냥 깜짝 놀랐다고. 너 아주 사람 잡는구나. 야, 장난 가지고 왜 이래? 네가 더 진지하니까 내가 더 무섭다. 아, 무섭긴. 나도 장난이야. 아, 근데 연지야. 왜? 나 부탁이 있는데. 무슨 부탁인데 그래? 뭐 생각한 거야? 아니, 오늘 연습 있잖아. 네가 대신 해줄 수 있어? 어? 오늘? 야, 무슨 소리야? 아, 오늘 마지막 연습이고 네가 더 잘 알면서.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어? 아니,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 급한 일이라 그래. 한 번만 부탁하자. 어? 야, 정윤호. 너 지금 굉장히 너답지 않은 거 알지? 야, 나 너 알고 지낸 지 10년이나 넘었어. 네 표정, 네 말투. 그냥 네 옆에만 있어도 다 안다고. 너 지금 굉장히 초조하고 어쩔 줄 몰라 해. 너 혹시... 혹시라니? 뭐, 왜? 야, 너 아직도 그 사람들이랑? 그 사람들이라니. 아니야, 내가 이제 발 뺀 지 오래라고. 야, 너 등록금 내야 될 때 됐잖아. 그래서 아예 손 댄 거 아니야? 야, 이은지, 아니라 그랬지. 그래, 10년 10년 동안 네가 나 알고 지냈으면 네가 나 다 아는 거야? 평생 같이 산 우리 아버지도 날 모르는데 네가 날 다 아는 거냐고. 봐, 지금도 계속 흥분해 있잖아. 내 말에 틀려? 그 차분한 정윤호가, 아니 그렇게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책임감 있는 정윤호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 오늘 연습은 너랑 모든 사람들의 약속이야. 더 나아가서 우리 뮤지컬의 전체를 맡고 있는 네가 이렇게 흔들리면 우리 이틀 남은 공연을 안 봐도 너무 뻔하잖아. 연지야, 오늘만 도와주라. 어? 오늘만. 알았어. 오늘 연습차 마칠 테니까 오늘 일 잘 해결하고 와. 그래, 고맙다. 나 빨리 갈게.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불안하지? 아무 일도 없어 할 텐데. 안 되겠다. 사람도 오기 전까지 기도하고 있어야지. 어디 갔지? 아까 윤호가 5시까지 온다 그랬는데. 연습이나 좀 할까?
어? 언제 왔어? 인지도 몰랐네? 안녕하세요. 야, 너 뭐 다녔을 때 했더니 붕대 풀었구나? 화도 안 났어? 예, 다 풀었어요. 야, 다행이다. 난 이러다 이파리 다 안 나와서 내가 공연 서는 게 아닌가 하고 막 완전 긴장했어. 아, 아니야, 아니야. 야, 아니긴. 야, 너 그동안 연주 못해서 팔, 손도 근질근질하고 연주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랬지? 아니, 내가 언제 형 연주 마음에 안 든다 그랬어요? 야, 그게 아니라 뭐 이러왕 이렇게 된 거 한번 툭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야, 뭘 툭 까. 첫 곡 연주하는 것부터 보면서 내내 놀랐어요. 속으로 이 손이 낫질 않길 바랐다고요. 난 그동안 그렇게 나대면서 내 손놀림이 뭐 신의 손놀림이네 뭐네 하면서 잘난 척만 해댔는데 형은 모두의 시선을 피해 아주 훌륭한 연주를 하던데요? 그건 내가 부족하니까. 부족하다고요? 형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하다고요. 너 그거 나한테 칭찬하는 거지? 예예 예. 칭찬입니다. 칭찬. 진짜 이렇게 무서운 칭찬 살면서 처음이다. 야. 아, 자만 말고 그냥 형 무대 서요 이번에. 뭐? 내가 무대 서라고? 자꾸 막 두 번 시킬 겁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솔직히 말해 형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아, 쪽팔려. 그냥 저 이번 공연을 설 자격이 없어요. 아, 윤서가 왜 그렇게 생각해? 형도 보면 알잖아요. 저는 잘난 척만 하는 교만 덩어리라고요. 야, 그건 넌 자신감이 넘친 것 뿐이고 그만큼 실력도 있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저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 생각 있는 놈이거든요. 진정한 실력가는 이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정말 겸손이야말로 진정한 실력이더라고요. 야, 인생을 살았죠. 이제서야 그걸 깨달았으니. 진짜 멋진 놈이구나. 야, 너 다시 봤다 오늘. 아, 뭘 이거 가지고 그래. 형까지 왜 이래? 멋진 남자 처음 봐? 아유, 진짜. 맞아야 되겠구나. 장난 그만하고 나무 연습이나 합시다. 그래, 연습이나 하자. 잡아봐요. 잡아볼까? 정민호, 정민호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낯선 사람들, 냉정한 거리, 오히려 내겐 이곳이 더 좋은 걸. 나의 표정에 내 그리움에 다들 무관심해서 좋은 곳. 나의 하루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는 하루. 그 어딜 가도 추억은 없어. 나 사는 것만 오직 생각해. 내 남은 나를 생각해. 떠날 수 있어.
있었던 익숙했던 흐뭇했던 그 거리 떠날 수 있었던 익숙했던 흐뭇했던 그 거리 그 길에 한 사람 누구와 걷든지 그 발걸음 이제 쓸쓸한 저녁 나의 발걸음 누구도 알 수 없는 서글픈 마음 시더니 오늘 왜 이렇게 늦어? 이거 하겠다는 걸 말했다는 거야 지금 망해. 야, 아, 나 진짜 이러다 완전 반전 드라마 찍는 거 아니냐? 그러게 어? 형님. 얘는 왜 안 와? 어? 이러다가 뭐 무슨 일이 날 거야 날 거야. 반전 드라마. 드라마? 무슨 드라마요? 야, 이 바보야. 그 드라마가 그 드라마냐? 아이고, 제가 엄마가 쟤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뻔해 먹었어. 윤호 언제 오는 거야? 오빠, 어? 아유, 애들한테 또 이상한 소리 나고. 아, 좀 가만히 좀 있으라니까요. 여러분, 인원 오는 길이랍니다. 사고 나서 길이 좀 막힌다던데. 아니, 누군 입학 안 타봤나? 입학 안 타봤어? 여기로 안 타봤어? 형님 안 타봤어? 다 타봤잖아. 무슨 사고나? 말하는 핑계 이건 아니야. 야, 저 이제 위아래 한 걸 까부는구나. 봐봐, 엄마, 윤호다 윤호. 네가 지금 심심풀로 씹어먹는 게 정윤호라고. 야, 그렇게 바로 너 본 적 없거든. 내가 예수님, 링컨, 그리고 최고의 밴드 그 누구냐, 유투 다음 쯤으로 인정한 놈의 정윤호야. 걔 친정한 크리스천이거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
너랑은 차원이 달란 마. 알아들어? 강현 손님 가리 가리. 홍철이 아주 민석이한테 크게 혼났네. 아, 늦어서 미안해요. 차가 좀 막혀서. 예, 네, 연습하는 진짜 시작해요. 너무하네. 아니 형님 전화가 뭐야 이게 시원해. 참 웃겨서 전화까지 하고 매너하고는 저거 진짜 매너가 아, 잠깐만 미안해요. 진짜 저거 진짜. 저기요 윤호한테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다들 이해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이제 공연 내일인데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연습에 열중합시다. 그럼 우리 댄스팀부터 먼저 맞춰볼까요? 저기 누님 댄스팀에 윤호 형 가방 있는데 윤호 형 가져온다 그랬어. 어? 그래? 어, 홍철아, 저 윤호 가방 아니야? 어, 거기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러네. 어? 왜? 무슨 일이야? 아니, 뭐가 좀 이상해서요. 야, 이상해. 뭐가 이상해? 또 너 무슨 수작거리냐? 아니 이리 와보라니까 형님 봐봐. 아 뭐 뭔데 그래. 뭐 에이 왜 왜 뭐가 문제인데. 이게 윤호 형 가방에서 나온 거라고? 진짜 명성이 맞죠? 반전이네 반전! 윤호 형이 마약을? 야 이건 마약을 하는 수준이 아니야. 이 정도 양이면 이건 딜러야. 뭐? 딜러? 그래! 딜러. 마약 딜러! 꺼져. 닥치고 불러서. 다들 연습 안 하고 있어. 연습해야지. 연습하셔야죠. 그랬겠죠 회인서. 미안해 왜? 늦어서. 윤호야 이게 뭐야? 정윤호 이게 뭐냐고. 야! 이게 뭐야! 말해. 말하라고. 아 말해 좀 하라 말해 새끼야! 내가 아는 정윤호가 아니야. 오빠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요. 어쩜 우리 앞에선 그렇게 천사 같은 얼굴 하고서 이럴 수가 있어요. 철저한 이중생활이라. 야 정윤호 너희 아버지 정장노님이 그렇게 가르치지든. 돌아가신 너희 어머니는 너 이런 거 보면 참 좋아하시겠다. 하늘에서 아주 기뻐하시겠다고! 형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민석이 형! 뭐 예수님? 유튜브? 거봐! 세상 아프간 사람이 어딨어 여기! 나 같은 거랑은 비교도 안 된다더니 그래 비교 안 되네! 난 이런 거 간 떨어져 못한다고! 야 정윤호 너 이 산들에게 다 인정하는 거야? 왜 아무런 말이 없어? 무슨 말 좀 해봐! So what's wrong with you? 어떤 게 형의 진짜 모습이야? 이거요? 아니면은 우리 앞에서 맨날 이렇게 뭐 하라고 명령하던 그거요? 어? 사람 이렇게 안 봤는데 이거? 야! 다 됐어. 더 이상 이런 쓰레기 같은 세계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 우리 이제 내일 아수만제야. 우리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잖아. 목사님, 전도사님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까지 우리 그렇게 다 알렸는데 여기서 우리 공연을 망칠 수는 없다. 우리끼리 하면 돼. 이런 자식 필요 없다고. 이런 마약이 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얘들아 우리끼리 가자. 진짜 필요 없어 이거는.
이러면 안 돼, 제발. 이게 뭐야? 난 너의 믿음을 저버렸어. 나 뭐 내 배신자라고. 난 쓰레기야.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죽어서 없어져야 돼. 네가 왜 쓰레기야? 그렇지 않아. 누구보다 가짜고 힘들었어, 너 알아. 나 알아, 윤호야. 그리고 주님도 아셔. 주님? 주님이 아신다고? 아니 연지야. 그분은 모르셔. 그분은 저 하늘 위에 계신 분.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죽도록 고통스러운지 모르신다고. 나 살면서 늘 갈등했어. 교회에 늘 헌신적인 그런 장로님 아버지를 두었기에 나 늘 신실했어야 됐어. 우리 집 먹을 쌀은 없어도 교회 헌금하시는 아버지가 죽도록 미웠어. 무엇보다 수술 한번 못해보고 기도로만 매달리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원망이 내 가슴속에 얼마나 사무치든지. 그런데도 내 뒤에서 묵묵히 계시던 그런 묵능력한 아버지 보면서 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외롭고 견딜 수가 없었어. 밑에 깔린 약들이 다 해서 지금 얼마인지 알아? 우리 아버지 연봉보다 많아. 우리 엄마 수술비보다 많다고. 윤호야 미안해. 몰랐어 다 그렇게 아팠는지. 나 정말 몰랐어. 그러고도 친구라고 네 곁에 맴돌던 내가 왜 이렇게 미운 거니? 근데 유도야, 나도 이렇게 가슴 아프고 널 이해하는데 주님께서는 오죽하시겠니? 넌 아니라고 하지만 네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얼마나 빛났는데. 너가 지금 힘들어서 모든 걸 부정하고 있는 거야. 너의 무능한 아버지 보고 괴로웠다 그랬니? 그때 너의 아버지 심정은 어땠을지 상상은 해봤어? 사랑하는 아내 수술 한번 못해보고 떠나보내신 너의 아버지 심정은 어땠겠냐고. 그리고 지금 네가 이렇게 되어버린 걸 보면 얼마나 자신을 탓하시면서 괴로워하시겠어? 너는 사랑이 많은 아이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잠시 유혹에도 빠질 수 있어. 그러니까 모든 걸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 그분은 너가 외로운 벼락 끝에 서 있을 때도 너를 붙들고 계셨고 지금도 널 보며 울고 계셔. 너무 두려워하지 마, 윤호야.
너가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내려놓을 때 그때 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 갈게. 오늘은 왠지 너랑 주님이 굉장히 할 말이 많을 것 같아. 내일 보자. 내일 공연이잖아. 오늘 밤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내일이 올 거야. 나 갈게. 주님, 주님 저 보이세요?
천사같이 맑은 얼굴로 이렇게 교만하게 서있던 제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허우적대는 게 보이세요, 주님? 주님, 저 이제 어떡하죠? 주님, 저 이제 어떡해요? 주님만 남아있는 것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주님 나를 이끄시네 오 주여 나의 믿음 주의 영광 그 안에서 살게 하소서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 보혈 안에서 기쁨과 사랑을 주님 내게 주시니 주님 크신 사랑과 은혜 난 기쁨 안에서 생명을 얻었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겐 두려울 것이 없네 항상 주님만 남아있는 것 내게 정말 필요한 건 주님의 사랑 그 안에서 살고 싶죠 오 주여 나를 이룬 어린 양을 찾으시던 사랑 안에서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 죄를 사하신 당신의 기도로 나를 지켜주시니 주님 크신 사랑과 은혜 난 그품 안에서 생명을 얻었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겐 두려울 것이 없네 주님 크신 사랑과 은혜 난 그품 안에서 생명을 얻었죠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드디어 오늘이네요. 지난 10월부터 11월, 12월, 1월, 2월, 3월 자그마치 6개월의 기나긴 연습이 끝나고 이렇게 오늘이 왔어요. 여러분, 전 어제 일을 겪으면서 우리 오늘의 대학 청년부가 오늘 공연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숙제를 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오늘 공연을 하기 전에 서로가 하나가 되고 용서하지 않는 한 오늘 공연은 안 하는만 못합니다. 여러분, 윤호가 우리에게 어떤 아입니까? 우리에겐 늘 큰 나무 그늘 같던 아이였어요.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요. 먼저 우리의 정죄란 죄를 회개하고 그를 용서하고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들고 아파할 때 눈물 흘리고 나지. 더 이상 다가설 수는 없다고만 생각하지. 돌아설 수가 없어 머뭇거리면 우리 힘들어 할 때 그대 보내신 주님을 생각해 그분의 용서하심을 용서하지 못한 나의 마음은 주님을 아프게 하네.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네. 우리의 사랑이 주님 안에 있기 기도하며 세상을 이긴 참된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야. 용서하지 못
그 아이 손가락질했네. 그럴 자격 없는 내가. 내가 어리석었어. 어제 내가 했던 쓰레기란 말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내가 과연 윤호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 저도요. 어젯밤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우리 윤호 오빠는 우리 윤호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오빠의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오빠를 몰아세웠어요. 마음이 넓으신 분이니까. 근데 오빠 지금 어디 계실까? 많이 힘드실 텐데. 아 사실 저도 어제 그냥 흥분해서 막 나갔는데 아, 형님한테 그러는 게 아닌데 제가 흥분해서 그냥 개념이 없었어요. 아 진짜. Me too. 내도 형한테 너무 뭐라 하면 안 되는데 실수도 할 수 있고 하는 건데 그냥 미스테이크 한번 했다고 내가 너무 뭐라 해서 참 미안하다. 다들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힘들 텐데 모두 용기 내줘서. 은지야 나도 미안해. 나도 할게. 고마워 은지야. 나 그동안 신앙생활 참 잘못한 것 같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 옆에 있는 신실한 친구 정윤호를 향해 더 큰 믿음을 키웠나 봐. 그 놈도 사람인데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을 텐데 친구라서 부끄럽다. 윤호가 기댈 수 있는 친구가 되기보다는 정말 어려운 책임감과 자책감들로 궁지로 몰아넣은 것 같아. 윤호가 돌아오면 윤호에게 진짜 필요한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 뜻하지 않은 아픔을 겪었어. 너무 앞만 보고 달렸던 거야. 이제 그 누구도 탓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다시 생각해. 우리에게 아직 희망은 있어. 어려울수록 강해지는 믿음. 그래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다시
민호야. 민호 오빠. 민호야. 민호야. 와, 잘 왔다. 와, 잘 왔어. 다들 미안하다고 전해주려고 왔어. 아니. 에이, 뭐가 미안해요? 미안해, 엄마. It's okay. 사실 나 자수했어. 어? 자수? 윤호야, 괜찮겠어? 그럼 괜찮지. 이제 하나님이 어디서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알았으니까 어디 가든 괜찮을 것 같아. 가서 내가 지은 죄값 다 치르고 돌아올게. 그때까지 기다려줘. 자수. 아, 윤호야. 잘 다녀와요, 오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제6회 아소만제를 시작합니다. 아멘.
상